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무리 저들이 산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시민이었을 텐데 대령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서 이제 그들이 산적이 되었다고 이처럼 아 누구에게 이 잘못을 돌려야 하는 거지? 롤랜드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들의 잘못도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에메랄드 말이 맞네. 롤랜드, 자네가 자학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없어.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나도 알고 있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누구나 입 바른 소리에 하기 쉽다는 것을 아나? 하지만 그런 말보다 지금 느끼는, 아니 지금 내 마음에 파고드는 이 자책감을 자네는 몰라. 롤랜드, 누구보다 롤랜드를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이럴수록 상황이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알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러지 말아요. 후, 그만 돌아가 봐야겠어. 지금 뭐라 말할 기분이 아니야. 아니 얘는 그냥 사료 그렇게 막 엄청 많이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그게 고통받는 척. 의뢰해놓고 의뢰 끝났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죽여버리던 친구가 의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막 네 시민들 죽여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래놓고 막 보수도 챙기고 이랬거든요. 이랬던 파티였는데 왜 갑자기 저러지? 이해가 안 되는군. 아 이게 서브캐스트여서 그래. 서브캐스트. 네, 메인캐가 아니고 서브캐여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서브캐 메인캐는 이제 마지막 던전만 들어가면 끝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던전 들어가가지고 보스 잡고 그러면 엔딩인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지금 레벨을 올리려고 네 각종 서브캐스트들 이제 마을 돌아다니면서 있던 그 길드 캐스트들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노가다는 것보다 길드 퀘스트를 깨주는 게 훨씬 더 레벨이 빨리 올라가지고 뭔가 친구들 왔는가? 뭔가들에게 역시 가보지 않은 처녀지를 가는 게 최고의 모험이지. 처녀지가 뭐야? 처녀지? 그래서 말이야 이번에 맡길 의뢰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알 수 없는 곳의 담색이야. 나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게 어떤가 해볼 텐가. 보수는 500고에 대해 겨우지 17,000점이네. 동쪽 유적에서 이 거리의 북쪽 해안가?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이브요. 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곳. 미지의 세계.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어쓰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게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 잠깐 뭐지? 이런 몬스터들만 잔뜩 모여있군. 쟤 또 싸워야 하는 건가? 자 이번에 몬스터들하고 싸워야겠죠? 오케이.
진행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뭡니까? 길드 마스터가 일부러 메인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일단은 이분은 없지 않을까요? 이거 다 깨는데 생각보다 좀 걸리지 않을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언제 끝나는지 보고. 벌써 10시가 넘었다. 오늘 4시 시작했는데. 라후가 좀 빡세요. 라후 역시 막보가 빡세겠죠? 막보가 안 빡세면 게임이 아니지. 죽어 이 자식들아. 딱 봐도 엄청 어려울 것 같아요 느낌이. 후 겨우 물리쳤군. 이거야 원, 이곳은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군. 언제 또 몬스터들이 나올지 모르니 빨리 돌아가자고. 이거 아마 길마가 맥인 건 아닐 거예요. 네, 길드마스터가 맥인 건 아닐 겁니다. 그냥 네, 돈 주려고. 돌아가면 되죠? 보험자기 다녀왔어. 뭐 별다른 것은 없고 몬스터들만 득실거리더군요.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여겨지요. 응 그랬군. 어딘가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야 할텐데 하여튼 약속한 대로 보수를 주지. 자 보수. 와 좀 있으면은 11렙 찍겠는데? 이번 의뢰 깨면은 네 12렙 찍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해준 의뢰는 사실 별 정보가 없었네. 하참 이번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네. 또 다른 개척지가 네 필요하대요. 오케이 알았어. 빠로마을에서 지오프런트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되죠? 위로 쭉 올라가면 돼요. 것 같아요. 여기 생각보다 훨씬 상황이 좋군. 주위 환경도 사람이 살기 좋을 것 같고 조금만 일구고 개척한다면 좋은 마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전쟁하지 않고 하지 말고 아직도 미개지로 남아있는 대륙을 개척하고 개발하는 것에 힘을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스스로 욕심을 버리지 못해 생기는 일이지. 모두가 에메랄드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롤랜드. 뭐 아 그거야 당연한 말이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깐 몬스터들이고 언제나 말썽이란 말이야. 13렙까지 있어요? 13렙까지 아! 11렙 찍었어.
빨리 들어가서 좋은 땅을 찾았다고 전하도록 해요. 아마 이 사실을 알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러도록 하지. 단지 의뢰를 받은 것 뿐이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당사자들의 마음은 아마 날아갈 것 같을 거야. 자, 어서 가자고. 오, 기술 레벨 5 됐는데? 코인 노래방 문 닫은 데 많다고요? 그래요? 뱅드림에서, 네, 뱅드림에서 노래 듣다 보니까 불러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가지고. 뱅드림 노래 중에 하나 불러보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뱅드림 은근히 남자 노래들이 많아요. 좋아, 좋아. 와! 이제 2단으로 왔다. 와우, 멋있는데. 불닭 노래 좋다고, 불닭? 아, 파이어버드. 아, 그거, 그런 거 말고, 네, 커버곡 중에. 2단 돌려차기가 사기예요? 2단 돌려차기가 사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의뢰 완료. 드디어 왔군. 좋은 소식을 말하네. 아하, 아마도 좋은 소식일 겁니다.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없지만 조금만 개간한다면 상당히 비옥한 땅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해안가라 상공업 쪽으로 번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가?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군. 조만간 개척단을 보내야겠구만. 여하튼 좋은 소식을 전해서 고맙네. 약속한 대로 보수를 지불하지. 오, 보수 지불. 자, 12레벨. 12레벨 일단은 다 찍었죠. 일단 균등 분배. 됐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퀘스트 다 했나? 일단 퀘스트 다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지오프런트 퀘스트는 다 했거든요. 이거 다음에 또 있나? 효양성? 효양성에 가야 되는데, 효양성.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여기 효양성, 여기가 이제 서브퀘스트 있는 마지막 곳이라는데, 여기가 진짜 이 게임에서 네, 마지막 보스보다 어려운 곳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여기 길드 테스트 이제 회원이 되기 위한 테스트를 봤는데 그게 마지막 보스보다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네, 표시가 있답니다. 게임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는 표시가 있대요.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도둑 길드. 매직 플레이트 또 나왔네. 하나 더 살까? 하나 사고.
마나 포션 약초 사고 마력 반지 사고 시리서 램프 살 필요 없고 세이브 수하러 왔는가? 너의 수비력은 취소되었다. 이제 어느 나라 가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진 않겠지. 여긴가? 도적기의 대충기소? 여기다. 보험자들인가? 수하르를 떨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숙녀 앞에서 진실수를 했군. 미안하게 저 아가씨를 보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지. 난 남들과 다른 것을 좋아한다네. 이 때문에 이곳은 다른 모험자 길드와는 많이 다르다니. 그런 얘기는 다른 길드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좋네. 왜 틀린지 알려주겠네. 길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 테니 긴 말하지 않겠네. 누군가를 물리치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 맞췄네. 틀린 점이라면 목숨을 건 테스트라는 점이지. 어차피 우리도 목숨을 건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죠. 자세가 마음에 드는군. 그럼 시작하네. 이게 총 15번을 싸워야 되는데요. 총 15번을 싸워야 되는데 15번을 다 깨면은 이제 테스트는 그만해도 되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15번의 테스트가 더럽게 힘들다고 하네요. 진짜 목숨을 건 테스트. 데시백이 사기인데? 예, 네, 데시백이 사기예요. 빡대요. 싱겁군요. 아직 좋아하긴 이르네. 다음 테스트네. 데시백이가 네, 밑에도 반경이 있네. 판정범위가 사실이에요? 다 잡았나? 오케이. 다 잡았고. 잘하는군. 다음 테스트네. 까먹겠네. 제가 잘 세볼게요. 네. 오케이, 다 잡았고. 역시 경험이 많은 모험가 같군. 다음 테스트네. 자, 지금 네 번째 테스트죠.
자, 이번에 좀 무서운 친구들 나왔어요. 쟤네들부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얘들 딱 봐도 조심해야 되는 친구들이죠. 이런 식으로. 진짜 조심해야 돼요. 걸리면 답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저 굳은 거 보이시죠? 슬라임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저렇게 굳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미쳤나? 뭐야, 별로 안 어려운데? 오, 다음 테스트네. 저. 자. 공중으로, 네, 공중으로 일단 이렇게 베는 거, 이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2단까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도 원래 이게 때리는 게 한 3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쭉 벨 때 3타,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벨 때 또 3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3타가 다 안 들어가니까. 자, 다음 테스트네. 테스트 엄청 많이 받아야 되네. 아니! 몇 번째 잡았지? 그래봤자 다른 길드에 별로 다른 길드와 별로 틀릴 건 없군요. 자, 이렇게 도발을 해줍시다. 이렇게 도발을 하면은 계속 네 붙게 돼요. 뭐야 이거 너무 시시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가 하면 부들부들하면서 다른 카드를 꺼내.
치마가 몬스터를 기르고 있는 수준인데 진짜. 근데 확실히 10렙 되니까 네 완전 달라졌다. 10렙 되니까 진짜 완전히 달라졌다. 그니까 쓰레기였는데 10렙 되니까 10렙이래. 11렙? 11렙인가 찍으니까 네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철산고 쓴 거 아니야? 철산고? 오케이. 아직 많이 남았네. 자, 이번에는 박쥐들이야. 상대하는 게 제일 짜증난다. 브라이언 13렙 됐으면 아래 특수 공격기가 단일 공격을 최고라고. 딱 이러고 있다가 네, 빡 하고 때리는 거 그거요? 철산고, 철산고 날리는 거? 아, 소스 먹고 나니까 갑자기 피곤해지네. 날리는데? 오, 류겐! 야! 야! 미쳤나? 야! 아, 박쥐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도대체? 놀랍군. 계속 놀랍다고 하면서 계속 전투를 시키네. 치사하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롤랜드. 아니요 이게.
여러분들 저 잠깐만 네 셀프 좀 한번 하고 잘 싸우고 있냐? 아, 세수 한번 하고 오니까 훨씬 나아져. 토스트 하나 먹었어. 오케이. 다 잡았죠? 저런. 자, 여기서는 스와로를 빼고 에머라이드로 갔다가 상대를 해줄게요. 자, 에머라이드로 시작하자마자, 롤랜드로 시작하자마자. 세대 때려주고 와 뭐야 방금 전에 뭐지? 오 날라차기를 쓰네. 날라차기 좋은데요 이거? 언데드 이걸로 갖다 죽여주고요. 언데드 이걸로 죽이고. 일로와. 다 죽었나? 아이템 다 죽었어. 누가 남은 거지? 또 나온 거 같죠? 아니구나. 다 잡았구나. 거의 천부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군. 야, 적들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 야, 그만 나오면 안 되냐? 자, 이거는 에머랄드 빼고 타이거를 갖다 넣어줄게, 타이거. 완전 네 여러분들 이거 네 테마사 아닙니까? 테마사? 전파에 나오는 테마사 같은데?
그 어떻게 쓴 거지? 미쳤나? 또 나오겠죠? 2단 점프하면서, 네, 하주대님 안녕하세요. 2단 점프하면서 공격하는 거는 큰 몹들한테는 효과가 좋지. 와우. 응, 곤란한데. 야, 적들이 계속 나와! 그만 나오라고. 자, 에머랄드. 일단 롤랜드로 왔다가 바로 버프 걸고 자 이렇게 써주고 애들 다 13레벨 찍었죠? 와우. 잠깐만. 뭘 잘라요? 아, 저요? 수염? 수염, 네. 오늘 안 깎았어요. 네. 자, 그래봤자 다른 길드야 별로 틀릴 거 없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싸우게 되죠? 또 싸우게 되는데, 이거 과연 이길 수 있을지. 그렇다면. 자, 점점 또 강해지고 있죠, 점점 적들이. 타이거 넘어가고. 타이거 어퍼컷!
빵댕이에 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어퍼컷! 와우! 어디까지 날아가냐? 어우씨. 자, 이럴 때는 피해보. 뭐야 이거? 아, 야 이게 안 맞네. 이거 이길 수 있냐? 어, 야 별로 안 좋은데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패는 게 낫겠네요. 네. 어, 죽었어, 어떡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피해보게 해주고. 뭐야, 콤보도 꽤 세다. 브라이언 생각보다 쓸만한데? 네. 아하! 오호! 날아가는 거 보소. 아, 내려주고. 아, 내려주고.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케이, 괜찮아? 설마 더 나오는 거 아니지? 더 나오는 거 같은데? 자, 천천히 한 마리씩 네,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할 수 있어. 오케이, 해쳤나? 오케이, 깼다! 와! 스킬 쓰듯이 뒤 대각선으로 방향키 입력하면은 콤보가 나간다고요? 지대각선? 앤디 촛불쌀기 쓸 수 있다고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와, 이번에 호랑이들이 나오네, 호랑이들.
나가는 것 같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안 되네요. 아, 근데 여기서 지금 실험하면 안 돼. 여기서 실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실험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또? 어떻게 쓰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피해복 한번 해주고요. 아, 저 아래 있는 거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커맨드 다시 알려주세요. 이게 커맨드를 쓸 때 기본적으로 공격과 점프를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 점프를 갖다가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방향키 어떻게 하고 공격 점프를 같이 눌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정 이기종을 학살하니까 좋냐고요? 제가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제도 테스트. 아, 잠깐 기다려봐. 아, 돌겠네 이거. 아니, 두 번이나 씹혔어 미술이. 일단 이쪽으로 도망가서. 진짜 미쳐버리겠네. 오케이, 하나 잡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워리오겐! 오케이, 잡았다.
와, 씨. 지는 줄 알았네. 뭐지? 이거 근데 경험치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괜찮은 건가 이거? 또 저기랑 만나죠? 쟨 누구야? 저 친구는 뭐죠? 이상한 놈 나왔는데? 괜찮은 건가? 아, 라오가 저렇게 생겼다고요? 막보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아. 마지막 보스가 저렇게 생겼답니다. 어류겐 아하 오호 이게 배는 거보다 뭐야 근데 생각보다 금방 잡는데 뭐야 버드 죽었어? 건들고 있는 애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건들고 있는 애가 네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그러니까 버프를 걸어주고 나서 제가 조종을 안 하고 그 버프가 풀릴 때까지 냅두잖아요. 그러면은 버프가 풀렸는데도 그대로 지속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조종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봤자 다른 길드와 별로 틀릴 건 없군요. 인정하겠네. 여 그동안 수고한 대가네. 경험치 7만 점을 받았다. 와우. 뭐야 근데 13레벨이 만렙인 것 같은데요? 13레벨 이상 찍으니까 어차피 안 되는데? 999가 돼버리는데? 13레벨이 만렙인가봐요. 이제 더 이상 네 찍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만렙인 것 같죠 이제? 이제 만렙인 것 같아요. 몰아주기 이제 만렙인가봐요. 항상은 자연에 보물은 주로 던져내기꾼. 보물이라 장담할 순 없지. 의뢰 하나를 완료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군. 그것은 자네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 위험도 많겠죠? 그렇겠지. 위험만큼 대가도 있겠네. 질문은 그만 받겠네. 자네들은 보니 꽤 일단 먼 곳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고 때마침 잘 됐어. 얼마 전 도둑길드로부터 의뢰가 왔네. 진실의 던전에 있는 도둑길드 마스터를 상징하는 장신구를 찾아달라는. 평양촌 도둑길드도 많이 썩었군. 무슨 말이지? 아무것도. 도둑이라면 던전에 가장 자신있어 할 텐데 왜 이런 곳에 길드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마도 그 근처에 감당하기 힘든 몬스터가 있겠지. 던전 이름이 참 신비롭군요. 던전 안에는 묘한 마력이 있어서 사람이 진실되게 행동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를 대충 들은 것 같네. 그래서인지 도둑들도 그곳에 가기를 매우 꺼려하는 듯 하더군. 뭔가 치고는 너무 말이 많은 것 같군. 이 의뢰는 절대 비밀리에 진행돼야 하네. 어떤가 이 의뢰를 맡겠는가? 좋다. 분위기가 좀 묘한 듯 하군. 어쨌든 맡은 걸로 해두겠네. 위치는 북동쪽으로 9일 정도의 거리라고 하네. 무슨 말인지 알아?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지금 묻지 마. 여전히 비밀이 많은 아가씨군. 오케이 일단은 네 길드 테스트를 통과를 했죠. 그럼 일단 저장을 해놓읍시다. 15번이나 싸워가지고 길드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별거 없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도발하면서 그리고 통과를 했죠. 잠깐 기다려봐.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 잠깐만
이거 그런 퀘스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 13렙에 찍으면은 퀘스트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나오는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일단 좀 보고.